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참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상당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열린 날입니다. 자,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미국 정상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착해서 매스컴에 지금 얼굴들을 비추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오후 8시 30분에 만찬으로 시작하는데 적어도 내일까지 한 5차례 이상 만날 예정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선언문은 내일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회동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0시간에 달하는 열차로 중국을 횡단하면서 베트남에 도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목을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시켜내는데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그 긴 시간 동안 60km 가까이 저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중국이 해내면서 중국도 북한의 뒤에 우리가 있다 이런 뉘앙스 강하게 조금 비치는 그런 모습들로 미국과의 미중 무역 협상에도 상당히 조금 우리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의 카드로 조금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은 패싱 당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자, 아침에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이죠. 그 남매가 잠깐 기차역에서 중국 기차역에서 뭐 담배 피면서 잠깐 쉬는 모습. 그리고 출구에 나올 때 김여정 지금 공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함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수행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좀 찡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 북한을 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는 같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느낌들 때문에 좀 찡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영변 핵폐기 할 것이냐 그리고 종전 선언 할 것이냐 그 부분 가지고 막판 아마 줄다리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초안은 어느 정도 다 작성되어 있다는 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철도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다시 가동 그리고 남북 경협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어저께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13%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07% 하락, 반도체 0.68 하락, 그리고 독일은 플러스 0.31 상승, 프랑스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영국만 약간 쳐져서 마감했는데요. 영국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일 우리 장 초반에 장 내도록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한 0.4% 정도 빠지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전일 0.4보단 작게 마무리, 그러니까 하락폭 하락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선물에서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36%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이 2,711계약으로 선물 매수, 그리고 콜 옵션은 20% 정도 상승, 풋 옵션은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전에 동시효과를 보니까 좀 시원찮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 동시효과는 코스피 마이너스 0.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0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닥터K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내일까지는 정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할 겁니다.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큰뭐 변동이 있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 개별적인 악재 크게 있을 만한 거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할 겁니다. 내일 단판 짓고 나오는 결과를 그냥 손가락 빨지는 않겠다. 닥터K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1,100원대와 1,140원대 박스권 중에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너무 환율이 하락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하거든요. 2018년도에 그죠? 주가 하락할 때 환율은 올라갔고요. 그렇다면 밑으로 하단으로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랠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위로만 상단으로만 가지 않아도 일단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2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추석 체크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죠. 누가 들어와 계신지 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도 그죠? 저하고 얼굴 익혀서 여러분들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 전일 5.6% 이상 전전일이죠. 상승했고요. 거래량 또 터지면서 마이너스 0.67,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살짝 밀렸습니다만 걱정할 정도 아니다. 거래량 자꾸 터지고 있다.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산업지수 MSCI라 그러죠. 그쪽으로 중국 A 포함된다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외국계 자금이 많이 몰렸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크게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전 세계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크게 우리가 뒤처져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남북한 간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선언, 참 비극입니다만, 그죠? 휴전은 북한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죠? 그것이 선언되고 나면 한반도에는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처지기보다는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동반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한쪽이 사주면 한쪽이 팔고 하면서, 일단 내일 선언되는 합의문을 보고 어떤 액션 취하겠다는 겁니까? 약간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죠. 어우, 반갑습니다. 신영이 반가반가. 지훈님 오랜만입니다. 훈주님도 반갑고요. 솔라무님, 지니님, 법학박사 박박사님 반갑습니다. 발음 괜찮죠? 자, 삼성전자 필두란 전기전자 강세를 보이는 업종 있고 약세 보이는 업종이 있는데, 분명히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조선주가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건설주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자, 아침엔 브리핑, 우리 무료 채팅방 뿐만 아니라 유료 채팅방에도 날려드렸습니다만, 남북 경협에 현대건설과 GS건설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재에서 절대로 손가락 빨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쪽에는 현대제철이 철도를 놓을 때 들어가는 그 철강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예야 2.86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순환매의 순서 내지는 이번에 내 차례다 돌아온다 이런 상황이 여지없이 확률 높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죠? 현대차 밑으로 쳐질 때 쪼라가 던지지 안 그랬습니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플러스권 다 전환했습니다. 플러스권 다 전환했다고 이대로 나오면요. 그죠? 현대건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GS건설 좀 쳐졌습니다. 이 반등만 하면 되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플러스 출발되는 것 같고요. 대웅제약 오늘 반등세 나오면 충분히 뭐 별 문제 없고 신세계 여기 있죠. 신세계 플러스권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강세 예상되고 현대 모비스가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 취하겠다.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 순환 출자 구조로 인해서 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호재입니까? 전일 시간 외부서부터 상승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양호한 출발 가장 강한 섹터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여행 관련주도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팀K 리포터 영희는 오늘도 열심히 또 리포팅 해주고 있네요. 땡큐. 여러분들 닥터K는 여러분들과 전업한 곳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회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세심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포트폴리오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회비 아깝지 않도록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불 일색입니다. 닥터케이 요새 조금 자존심 상했는데요. 이번에 남북경협에서 터지면 건설주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노 프라브럼이고 이번 달 수익률 플러스를 내면서 여러분들과 이번 달 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달이거든요. 라이딩아, 괌은 몇이냐? 괌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라이딩 선수, 미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신소 선수. 야,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의 흥기는 어떻게 됐지? 여러분, 중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한 방송이에요. 여러분 지금 33분이 보고 계시는데 330명, 3300명 될 때까지 Never stop, don't give up. 그죠?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야, 제가 꼭 김정은이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좀 찡했어요. 우리가, 이거 절대적으로 뭐, 북한의 진화적인 발언 아닙니다. 우리 북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릴 때, 그죠? 도깨비로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그죠? 북한을 묘사할 때 머리에 뿔 달린 짐승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깊은 내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북한은 적이니까. 그죠? 우리말 잘 들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말 잘 들어.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북한을 오히려 한민족이 아니라 적으로, 물론 적은 맞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매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전 상당히 찡했습니다. 동질감, 한민족이라는 그 동질감을 전 느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바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반도 한민족. 그죠? 주식하면서 닥터케이 저거 의식 있는 발언 좀 합니다. 자, 닥터케이는 감정 표현에 아주 솔직하고 적극적이니까요. 현대건설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GS건설 기관이 많이 던졌네요. 미운 기관 좀 사주지. 그죠? 오늘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야 3.27 전일 기관이 쓸어 담았어요. 13만원권까지 노린다 그랬습니다. 13만원 13만 가면 1차 흔들릴 때 절반 정도 청산하고 그 다음 상황 보고 다시 21인근에서 다시 들어간 전략 쓸 거예요. 플러스 전환입니다. 플러스 전환. 삼성전자 과감하게 사들어갑니다. 그죠? 외국인 형들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코리아 하는데 삼성전자 안 사고 안 되거든요.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제약 플러스, 그죠? 어저께 외국계 들어왔네. 지속적으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붕 뜨고 밀렸는데요. 걱정 없습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세 같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신세계, 그죠? 돌파했고 따라갔습니다. 퍼펙트. 28만 7천원 우리 범죄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놔 했는데 대놓고 바로 저점입니다. 대놓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 들어갑니다. 환기 반가 반가. 코리아 is one. That's right. One blood. One country. 알고 있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글로벌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헌기까지 왔거든요. 하하, 참. 다른데 외국에서 또 시청하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닥터K 무료 채팅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하고 싶다. 무료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채팅하고 있는 거 코피하시고 밑에 방송 안내 보면 1대1 채팅 닥터K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무료 채팅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피하고 들어오면 되겠죠.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채팅하고 난 다음에 코피하고 난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됩니다. 빨개요. 노래 한번 들으면서 시작해야 되겠어. 모든 포트 빨개요. 오래간만이야. 근데 이게 잘안 틀어지더라고 요새. 딴게 아니고요. 음악 트는 앱이 조금 시원찮아졌어요. 그래서요, 일단 볼게요. 그냥 틀어야 되겠어요. 예야. 더 빨개, 더 빨개. 현대차 4.4. 예야. 레드 립스틱 좀더 빨갛게 예야 우리 파트 좀더 빨갛게 예야 빨개요 여기까지밖에 들수 없다는 거 그죠? 안타깝지만 자, 실컷 방송하고 저작권 걸리면 안 되니까요. 빨개요. 빨갛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자, 현대차 3.2% 날랐습니다. 대형제약 보합이고요. 현대건설도 0.48 상승. 자, GS건설이 좀 시원찮은데요. 가자, GS야. 자꾸 그러지 말고. GS 많이 들어가 있잖아. 빠지면 안 돼. 삼성전자도 플러스. 신세계, 약보합 출발.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가 위에서 밀린다. 크게 먹은 거 없잖아. 그죠? 조금 더 노려봅니다. 조금 더 노려봅니다. 그냥 처진다? 그냥 처지면 조금 그렇는데.
자, 일단 기관 외국인들 양대 시장에서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 0.27 상승, 코스닥 0.18 상승, 선물도 같이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초반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현대차 재빠르게 땡겨 올립니다. 만약에 12만 7천원 깨면 자 조금 청산해 나갈 겁니다. 12만 7천원 주시 이렇게 날려 빨리 영이 양쪽에다가 현대차 12만 7천원 주시 12만 7천원 깨면 조금 3분의 1씩 던진다. 자, 현대차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걱정 없는데 조금 삐리합니다. 결정 좀 해야 되는데. 자, 3 던져. 4살 던져. 3 던져. 아유, 씨, 영원해. 현대차 3 던집니다. 나머지 들어갑니다. 3분의 1 청산했습니다. 현대차. 손가락 안 빨아. 현대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GS건설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이건 그대로 홀딩. 나중에 현대차 파는 것 가지고 GS건설 엎어칠 겁니다. 현대차 일단 3분의 1만 던집니다. 삼성전자 양호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대웅제약 1% 상승 양호 외국계 약간 매도 상관없고 신세계 약간 처지는데 이건 던질 정도로 지금 수익 뭐 수익 중인데 이건 그냥 홀딩입니다. 나머지 다 홀딩. 자, 현대차만 3분의 1 던지고 나머지 홀딩. 자, 이렇게 시장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초반에 세게 들어올리기보다는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다 매도 넣고 있으니까 조금 던져가면서 하는 겁니다. 선물까지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피해 나가야 돼요. 먹은 거안 토해냅니다. 현대차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자, 영아, 현대차 12만 6천원 훼손하면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더 던져, 이렇게. 야, 신세계 뭐야, 이거. 아, 내가 할게. 너 바쁜 모양이다. 됐고. 믿을 사람 믿어주세요. 그죠? 전부 플러스입니다. 한 번에 그냥 플러스 내잖아. 그죠? 끝 아니에요. 눌림 또살 겁니다. 나중에 현대차 중장기 전략은 12만 2천 원 오면 또 산다. 나중에 눌려주면 끝 아니고. 현대차는 20일 인근인 12만 4천원에서 12만 2천원권 오면 팔아먹은 거또살 거다. 좀 날려줘. 이렇게 자세하게 리딩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여러분들 고객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닥터K와 함께 하시죠. 자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같이 하시죠. 방송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는. 야, 건설주 좀 이네.
야, 씨, 신세계네. 한 번에 다 밀어버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딱 대기. 와, 2% 민다고? 참. 끌어당겨서 28만 7천 원 되면 신세계 현대차 파는 걸까 살 거예요. 28만 7천 원 오면 신세계 주시 땡기는 거 보고. 주시한다는 거는 살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건 시그널 나가면요. 현대건설 뭐별 무리 없고 건설주는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추가 안 합니다. 일단 야 GS건설 다 처지네. 자 지금 현재 플러스권인데 시장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죠? 잠깐만요. 어디가 약한지 빨리 파악해야 돼. 남북 경협? 그만그만이네요. 그죠? 수소차 강세. 그다음에 2차전지 비교적 강세. 바이오. 뭐 그만그만. 셀트리온 또 처지고 있습니다. 야, 노경아. 잘 가냐? 형이 잘못 간다 했잖아. 어? 잘 가냐고. 틀렸냐? 헛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응? 너보다 못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잘났다 생각하면, 남겨, 너가. 노경의 주식 일기. 이래가지고 남겨. 그럼 내가 볼게. 잘하면 내가 배울게. 헛소리 찍찍하고 있어. 셀트리온 삼형제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우하향이고, 바닥권에서, 바닥 일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뭐 반등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처지기가 용이한 모습이고 20만원 위태롭다 했습니다. 저는 처지면 위태로워집니다. 시원찮아요. 아 우리 GS건설 좀 문제네. 건설주가 조금 약셉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 조금 약세. 뭐죠? 보험 약세. 중국 관련돼 있는 중국 소비 좀 약세.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좀 올랐던 중국 관련 화장품 이런 쪽 조금 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눌려주면 기회를 삼아야죠. 좀 기다립니다. 일단 GS건설하고는 추가 안 합니다. 빠지는 거 추가 안 해요. 잘. 나중에 현대차 차익 실현 더 하고 난 다음에 몰라도 우선순위는 신세계로 우선순위 삼을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물탈거 아닙니까? 달라요. 자, 지금, 갭 상승 시장에서 밑으로 대밀었어요. 갭 상승 시작 확 밀었는데 이게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야, 잘될거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그죠? 들어온단 말이죠. 현대차 3분의 1 던지고 그다음 나머지 홀딩입니다. 12만 6천 원안 깨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더 홀딩 나머지 더 홀딩 13만 원까지 끌고 갑니다. 일단 신세계 매수 현대차 파는 거 가지고 신세계 매수. 그럼 물량 추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산 사람이 있으면 포트 확대고, 가지고 계신 분은 물량 돈 있으면 더 추가해도 되고요. 여기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여기, 그죠? 여기서 딱 찍고 올라왔거든요. 여기,
그죠? 시장도 약간 지지권. 이야, 현대차 잘 가. 현대차, no problem. 취해서 원소리 가야 되는데, 짜증나. 그죠? 나머진 다 양호. 그러면 오빠 차 한번 들어야지. 오빠 차, 예, 현대차. 후! 간다! 렛츠 라이! 간다, 간다, 예. 오프로 간다! 후! 가는 거요! 자, 5%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야. 기정님, 어저께, 그러니까 전전이 샀잖아. 바로 이틀만 7% 날라가. 창수님은 기아차 아닙니까? 창수님 기아차 아니에요? 야, 병이야, 기다려봐. 기다리면 갈수 있어. 쫄지 마. 응? GS 건설 홀딩 알랍니다. 쫄이세요? 쫄이십니까? 아니, 내일이면 단판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뭐, 쫄거 있습니까? 쫄거 없어요. 현대차가 부러워서. 왜 몰빵했니, 많이. 형이 4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2개에다 몰아버리니까 그렇지. 형 잘못이니? 현대차 벌써부터 사자 그랬어. 한 7번 더 사자 그랬어. GS 건설 가야 돼. 내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죠? 아이고, 남북 경협 흔들어 대네요. 너무 쉽게 가면 재밌겠습니까? 그죠? 너무 쉽게 가면 재밌겠냐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되겠냐고. 그죠? 남북 경협 벌었네. 희한하네. 자, 시장 재빠르게 턴합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건설주, 그죠? 내일, 그죠? 좋은 소식 나오면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뻔한 수순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무 뻔한 시나리오 아니냐고요. 영화가, 야, 저기에서 주인공 죽을 거야? 그리고 A는 울 거야?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면. 남북 경협 오늘, 그죠? 북미회담 한다고 오늘 날라가면 무슨 재미입니까, 그게. 그죠? 자, 지수 재빨리 턴합니다. 외국인 선물로 땡깁니다. 플러스권으로 전환했어요. 자, 외국인 기관 매도세 별로 안 셉니다. 걱정 별로 할거 없다. 오늘 고점 갱신하고 있다. 레이첼 날려. 오늘 고점 갱신하고 있고 선물로 빨리 시장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날려. 매도 규모 별로다. 안 세다. 프로그램도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낙폭이라면 좀 그렇고요, 매도세에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130억대에서 50억대로 많이 줄어주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기관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곧 전환할 것 같아. 외국인 80억이 뭐 매도입니까? 그죠? 자, 현대차를 잘 챙겨내야 되는데, 자, GS, 신세계, 여기 턴하고 있죠? 현대차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2만 6천원 깨지면 축소해야 된다 했습니다. 조금 저항권이거든. 여기, 그죠? 한번 붕 뚫고 가기엔 좀 그렇거든? 가지고 있는 거 중에 3 던져. 그냥 3 말고 가지고 있는 거에 3 던져. 내가 날릴게. 레이첼. 챙겨야 되겠어.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에 또3 던져. 목표치 인근입니다. 눌리면 다시 접근할 거예요. 팔아먹은 거 신세계 28만 7천원 되나? 신세계 대놓습니다. 조금 쳐져도 별 문제 없어요. 다른 거 적당하게 컨트롤 하면서 여기서 반등할 때 다시 실어 나갈 겁니다. 물량 싣고 있는 중입니다. 신세계. 대형제약 그냥 홀딩. 문제 없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네. No problem. 현대건설 좀 쳐지고 있는데 뭐 걱정 없어요. 야, 건설주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야,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 던지려 했습니다. 그럼 토탈 한 절반 정도 던지진 셈이에요. 그죠? 더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거에. 그렇지. 창이야 12만 7천원 깨지면 던져. 조금씩. 바빠요, 바빠. 그죠? 야, 씨. 현대차 제법 싫었거든. 그죠? 그냥 다 먹어, 이거. 지금 현대차 플러스, 약보합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약보합인 사람들 몇 명 있어. 그냥 바로 플러스 4% 먹는 거야, 그냥. 그죠? 아, 뭐니? 알아서 날려주고 있어. 야, 참. 대단해. 현대차 8% 수익. 삼성 출판사 들어갔다. 아, 믿을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신세계 현대차 파란 걸로 신세계 지금 교체 매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현대건설 GS 약간 쳐져봤자 아닙니까? 그죠?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이쪽으로 좀 더 실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적당한 선에서 더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펀드 매니저급이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파란 돈 시장 괜찮으면 안 놀려. 교체 매매 들어가가지고 그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현대차 버는 걸로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올라가면 더블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적당히 그냥 서가 있으면, 그죠? 삼성전자도 안 쳐져요, 잘. 그죠? 자, 시장은, 기관이 플러스 전환했고, 외국인이 선물 약간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고점 다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미국 선물 플러스권, 강보합. 우리 라이딩이가 또 아침에 기분 전환해라고 괌에 바닷가 사진을 또 보내주네. 아이고, 그걸 들고 가지고 왜 던지냐고. 그러니까 회비 50만 원안 아깝다니까. 1억 투자하고 있는데 회비 50만 원 아깝습니까? 어저께 2% 올라가서 좋아서 팔아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놓으려고 했는데 못 사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답니다. 현대차 6% 갈수 있는 거왜 파냐고. 팔아라 말 1도 안 했는데, 13만 원 가면 팔아라 그랬는데, 13만 가면 팔아라 했는데 왜 팝니까? 혼자서 해가지고 같이 한 것보다 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도움 된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4% 날라간 거못 먹었잖아. 자, 현대건설 턴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뭐 외국계 빵빵빵사 GS건설 220, 241 딱 지지권입니다. 일단 자, 무슨 뉴스 하나 보니까 어디 공개 입찰하는데 뭐 강력한 척수 하나 있다 이렇게 하던데, 두고 봅시다. 뭐 내일 보고 좋은 결과 있으면 북 날라가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손실 축소와 내지는 플러스 내고 나올 어느 정도의 전략들은 다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240일은 지지하는 패턴이거든요. 반등 아마 나올 가능성 높아요. 처지면 언더슈팅, 추세 단기 이탈,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신세계 같은 종목들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일단 현대차 단기 목표치 왔어요. 분명히 제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던졌습니다. 4% 먹고 절반 던진다고. 4% 먹고. 그죠? 어저께 던져가지고 4% 날라간 거손안 빨고. 삼성전자 잘 가네. 어제도 추가하라 그랬어. 자, 대웅제약도 별로 무리 없는 자리고요. 신세계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죠? 자, HLB 단연 강세입니다. 단연 강세. 닥터K의 주식을 보는 안목 구리지 않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약세에 비하면 HLB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강세, 강세. 틀렸습니까? 노경아 틀렸냐고. 형 말이 틀렸냐고. 강세라는 건잘 가고 있고, 별로라는 건 약세 비리비리 하고 있잖아. 함부로 까지 말하고, 함부로 되지도 않는 실력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시고,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현대차 날아가는데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저항대입니다. 저항대라서 그렇긴 한데 강하게 안 사주거든요. 강하게
강하게 안 사주는데 기습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아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강한 저항대를 뛰어넘거든요. 내일 디데이로 삼는다?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습니다. 야 창이 창이 삼 던져 현대차 삼 던져 이렇게 케어해주는 너무 이야기 안 좋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죠?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50만원이에요 50만원 아깝습니까? 회비 일일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3 던진걸 못살까? 창의는 지금 현대 삼성전자 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개별적인 맞춤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어버려? 돈은 올리면 안되겠고 신세계? 신세계를 갖고 있나 어쩌나 모르겠네. 신세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대웅제약 갖고 있거든. 3 던진 걸로 창희야 3 던진 걸로 대웅이하고 3전 절반 3 현차 3 던진 거 가지고 먹었잖아. 삼성전자 대웅 절반사 돈 안 올려요. 돈 안 올립니다. 올라간 포인트 딱딱 보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해낼 거예요. 55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21개밖에 없네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도 두 개나 있네. 아이고, 뭐가 그래 싫은데.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우측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실시 아 GS건설이 좀 가야 되는데 아. 자, 현대건설 다시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GS건설이, 그죠? 조금 애먹이는데, 자, 삼성전자도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시장 별 무리 없습니다. 자, 무리 없어요. 크게 가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아요. 0.3% 상승 코스피, 코스닥 0.25% 상승. 그냥 그 자리에요. 그냥 그만 합니다. 그죠? 세게 밀고 땡기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자리 적절하게 적당하게 좀 붙들어두고 있습니다. 3전은 절반 살아있는데 왜 안 사지? 잠깐만. 레이첼아, 3전은? 이렇게 물어봐. 맞지? 빨리빨리 해. 3전, 매수.
아까 살아있을 때 샀으면 더 좋았는데. 아씨, 묻지 마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사. 카톡이 방송보다 더 빨리 뜬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몇초 차이로 차이 나겠지. 아, 그래서 넣나? 레이첼이가. 아, 이거, 한 5초 정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봐야 되겠다. 레이첼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초 넣네. 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8초면 엄청난 시간인데. 괜찮아요. 주식은 괜찮아요. 선물 옵션 곤란해도. 현대차 갈 만큼 갔거든 지금. 이런 거 잘해야 돼. 갈 만큼 갔잖아요. 손가락 안 빤다고. 훅 빠지는 거 손가락 안 빤다고. 그죠? 가지고 있는 것도 3분의 1 던져. 손가락 안 빨아요. 여러분들, 닥터K 저녁에 하는 거 봤습니까? 닥터K 밤에 하는 거 봤냐고요? 속도 얼마나 빠른 거를 해내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는 충분해요. 충분해. 그죠? 충분하니까. 자, 결론은 뭔가 하면 현대차 다 던지진 않는다. 다 던지진 않는다고요. 그죠? 다 던지진 않는다. 아, 타자 실력 빨리 늘려야 되겠어. 아유. 여기 워머님, 창수님이 무료방에 잘안 날려주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날려주고 있어. 내 웃겨. 멋집니다. 멋져요. 응? 그렇게 해 주시던가. 그죠? 닥터케이는 이제 유료방과 무료방 차이를 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도 얍삽하게 뭐 완전 안 날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큰 흐름 이런 거다 짚어드리는 건다 짚어드리고 있죠. 근데 무료에서 다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료한 사람 뭐 바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 3 던진 거 신세계 잠깐만 한번 딱더 보고 신세계 추가. 자, 이거 창의는 제외. 너무 많아, 포트폴리오. 이렇게 개개인별로 다 맞춤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가리하고 노경이하고 이름도 비슷하네, 등신들. 보고 있냐? 아이고. 함부로 갑죽대지 마. 다이다이함 까든가. 돈딱 들고, 크루도 일로 다이다이함 까든가. 하하, 참. 패는 걸로 알죠? 그거 말고. 누가 더잘 보는 거 한번 해보든가. 내가 지면 인정할게. 아, 저보다 고수시네요.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깝죽대고 있어. 셀트리온 빠지네. 야, 노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셀트리온 빠지네. 뭐 틀렸냐? 여기서 던지라 그러는데 뭐가 그리 잘못됐냐? 빠질 거 보여가지고 던지라 그랬는데 안 올라가네. 등신 같은 게 이씨. 수급이 중요하다며. 수급 외국계 매도네. 실적 중요하다며. 전년 동기 대비 33% 실적 안 좋다며. 니 말한 거 뭐가 맞는 게 있어?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까기만 하면, 아, 이해할 줄 아는가 보지. 참. 아,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예, 그런다고요. GS 건설, 마음고생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요. GS 건설 제법 많이 실려 있거든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반드시 가야 되는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닥터K에게는 잠 한숨도 못 잤다니까. 농담일 것 같아요? 뉴스 몇 시에 캡처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4시인가 캡처되어 있을 겁니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옛날부터라도 무료 방송할 때라도 포트폴리오에 좀 하락하는 종목 있으면 잠 못 잡니다. 죄송스러워서. 아시겠습니까?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놈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조금 뿌듯해가지고 조금 잘 잘란가. 그죠? 그렇다고 포트폴리오 박살나고 있습니까? 하나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걱정 없습니다. GS건설 빠져나올 겁니다. 야, 근데 창희가 대웅이를 너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지. 야, 창희야. 잠깐만. 너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한 30%씩 정도 갖고 있지? 창희만 GS건설. 아이씨, 타장 너무 느려. 창희만 추가. 창희만 GS 추가. 왜냐면 창희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적절히 맞춰가고 있어. 누가 이래 줍니까? 다른 분들은 건설주에 너무 많이 멀리 있어요. 더 추가 안 합니다, 지금. 내일 한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그랬거든요. 현대차도 여기서, 그죠? 빠질 때 여기 오면 지지권 산다 그랬어, 분명히. 그대로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목표치에서 딱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추가하겠다 했고 그대로 추가했고 우리 닥터케이 팬님 저기 있잖아. 그죠? 커피 그죠? 여기서 8%가 먹었다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8% 수익이래. 그죠? 닥터케이 팬님이 좋아하는 딱 위치거든. 이런 거 약간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하거든. 개별적인 성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GS건설 이거 만약에 처지면 언더슈팅이라니까요. 대본에 사넣어가지고 반등 넣을 때 빠져나올 겁니다. 걱정 없어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여기 인근이니까 46,400원권이니까 얼마 빠졌습니까? 한 2천 얼마 빠졌죠. 그러니까 한 4-5% 정도 빠졌어요. 그죠? 20% 아닙니다. 4-5% 빠졌어요. 반등할 때 3%씩 이렇게 반등해버리면 금방 만회돼요. 밑에 추가 매수하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잠깐만. 와, 라이딩이가 지금 현대 GS건설 많이 물렸거든. 아, 라이딩 GS 500만 사 일단. 1,000만 원은 야, 이거 좀 먹어야 되잖아. 그지? 야, 라이딩아 승부 걸자. 잠깐만. 아, 와, 이거 좀 부담되는데. 일단 라이딩이 워낙 GS를 나중에 뒤에다가 승부를 걸어가지고 단가 좀 높거든. 자, 라이딩 듣고 있냐? GS 1004 그냥 너는 단가 위에서 너무 높으니까 1004고 500은 신세계 사.
그리고 나머지 적절하게 또 컨트롤 하다가 상 봐가면서. 지에스 건설이 가야 돼. 지금 우리 회원들이 지에스 건설 잽 사가 있거든요. 아, 지수 또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주네. 아, 좀 사줘야 되는데. 여긴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 형님들 왜 그러죠? 외국인 형님들 왜 그럽니까? 좀 사주세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면서 지수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좀 날려줘. 라이딩, 아, 저 뭐야. 레이첼. 양쪽에 다좀 날려줘. 그러면.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현대차가 안 들어오던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죠? 그저께도 장중에 보면 매수세였는데 막판에 보니까 매도세로 돼 있네. 현대차 3분의 1 정도밖에 안 갖고 있죠. 12만 6천원 깨지면 좀더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세요. 아, 나 재밌어. 응? 창수님, 멋진데요? 야, 알아서 저쪽에서 날려주고 있어요. 재밌어. 야, 이거, 그죠? 지금 자동차에 불 붙었거든. 오늘 세게 안 깔거다 말이죠.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줄을 막고 줄여놨잖아요. 그죠? 현대차 절반 던지라고. 현대차 절반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반만 던져. 현대차 지금 절반만 던져. 그리고 12만 6천 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더 던져. 이렇게. 야, 팀플레이 죽인다. 채팅방에 이런데 아마 전무후무할 거야, 내가 보기에. 와,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서로서로 막 채팅 날려주고, 누가 그럽니까? 와, 진짜 감동적이에요. 현대건설이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또아리 틀고 있어. 잠깐만,
인실님, GS 건설 갖고 있습니까? 뭐뭐 갖고 있더라?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 파란 거, 현대차 파란 거 절반, GS 건설 절반 사. 날려줘. 인실님, 딱 지칭해가지고. 현대차 파란 거 절반, GS 건설 사. 그리고 삼성전자도 갖고 있단 말이지. 삼성전자하고 신세계는 안 갖고 있지. 야, 센스 있고 또세번또 날려줘. 바라고. 현대차 절반 매도했다. 상관없어. 현대차 아주 소량 빼고, 아주 소량 빼고 3분의 1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4분의 1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더 올라가기보단 조금 처졌다 갈 거니까 먹은 거 챙깁니다. 창의는 돈 가지고 있는 거 잠깐만. 야, GS 건설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GS 추가 창의. 연대차 단어 던지지 마, 양양아 단어 말고. 양이 3분의 1만 남겨둬, 이렇게. 넌 직장인이니까 4분의 1만 남기고 다 팔아, 이렇게. 현대차 절반 매도했고, 됐고요. GS 건설 추가. GS 건설 추가, 인실님. 자, GS 건설, 인실님. 파란 거. 그냥 실어버려, 거기에다가. 여기 지지권이거든, 120, 241. 여기 지지권이에요. 혼자서 뭐 한다고 밑으로 푹 깨겠습니까? 이렇게 저점 자꾸 올리고 오고 있는데. 누가? 외국인 사오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지수원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냥 됐네요. 오늘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터 날려고 하고 있고요. 자, 신세계도 물량 적당히 실었고 보합 건철 겁니다. 지수도 터 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형들이 좀 힘내고 있네요. 외국인 매도세 약하니까 별 걱정 없어요. 자, 여기 딱안 깨고 여기 지켜내면 양호입니다. 닥터케이는 선물옵션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도 높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제끼는지 알아요. 난 알아요. 여기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안 깨면 문제 없고요. 현금 4천, 레이아님이 와 완전 쇼부인데 그러대면 와참 미치겠네. 와 아니 저 레이첼아 좀 날려드려. 레이아님은 비중 너무 큰데. 와 부담돼.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돈을 놀리면 안 되잖아. 저점 매수? 좀 부담되거든. 현대건설로 씻습니다. 홍님은 어차피 현대건설도 있잖아. 어디든 올라가면 되잖아. 현대건설로 씻습니다. 2천 일단. 나머지 좀더 대기. 돈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GS에. 엄청나게 실려 있다고요. 한방 사면 2천씩 삽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되지만 현대건설이 더 강세니까 현대건설 씻습니다. 현대건설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레이아님은 건설주에 완전 쇼부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1회 쇼부 보고 있는데 현대차 챙겼잖아, 그죠? 그 챙긴 거 가지고 현대건설에 엎어칩니다. 현대건설에 엎어친다고요. GS건설보다는. 지연수건설 약세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가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60% 가까이 사 있기 때문에 부담돼요. 현대건설 대번에 올라갈라 폼 잡고 있네. 신세계도 나쁘지 않고. 자, 신세계 천 추가. 포트 늘어나갑니다. 홍. 그냥 3,000만 원 매수합니다. 참 신세계 천 추가 참 1,000원 아니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비중이 얼마 큰줄 알아요? 몇 억이에요. 몇억몇 억인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건설주 신규는 21선 위에 사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겠죠. 원래는 그렇는데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안 깨고 있어요. 안 깨고 있어. 20일이 저항이긴 합니다만 대번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단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이에요. 여기 안 깨잖아. 그죠? 가이아님, 이거 딱 보십시오. 이론은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 뭐 지지니까 여기 들어올리고 여기 이렇게 은봉이 밑으로 깨져야 돼. 안 깨지고 들어올리려고 자꾸 하잖아요. 지지해서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65,000원 넘어가야 돼요. 크게. 그것이 정석 맞아요. 가이아님이 정석으로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정석만 매매가 있는 건 아니다. 빡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20일도 중요하지만 밑에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한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님 알아서 딱 퍼트 날려주고 이제 좋네요. 범죄님은 와우 현대차에서 많이 먹었어. 들어오자 말자 그죠? 4.76% 먹었어. 야 GS에서 좀 깨져 있고 대웅 됐어. 신세계 올라가면 되고. 현대차 다안 뜬지도 됐어요. 일부 4분의 1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우 씨. 외채로 너무 많은데, 6개 다 사버렸네, 일단. 적당히 돌아가면서 던질 줄알 거니까. 그지? 플러스예요,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입니다. 그죠? 신규는? 현대건설, 뭐, 신규로 좀 살만해요, 현대건설. 한국 항공우주. 매도 타이밍. 일단 양봉 위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최종 끌고 가는 건 38,700원까지 정도 끌고 가면 되겠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 기관 외국인 막싸 들어와. 양호 7% 수익이니까 한 여기 정도 37,200원 안 깨면 양호하니까 적당히 여기를 훼손 안 하고, 여기 깨기 시작하면 한 3분의 1 던지고, 여기 밑으로 좀더 훼손하면 또한 3분의 1 던지고, 나머지는 홀딩. 단타 매매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정도 던지고 했는데 적당히 리바운드 나온다 싶으면 사고 팔고 할수 있는데, 조금 고점이 보이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챙기는데 주력하셔라. 여기는 안깰 가능성 있어요. 기관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외국인 던지는 거 100억이에요. 한 시간 지났는데 100억입니다. 별로 뭐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미국 선물. 뭐야, 이거? 자랑해? 미국 선물 양호, 그냥.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고요. 특별히 우려된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130억 정도로 매수세 전환. No problem.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관 형들이 오늘 받쳐주겠다고 딱 작정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코스피. 평이야, 넌 일하고 있어 돈 없잖아. 그냥 들고 가. 자, 미치겠어, 진짜. 아, 10시 5분이네요. 자, 현대차 먹을 만큼 챙겨 먹었고, 나머진 들고 갑니다, 일단. 들고 가고요. 돈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나중에 여기 인근 오면 다시 사놓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저기 인근에서 사놓을 수 있다고요. 팔아먹은 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깨기 위해서 흔들흔들 하기보다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인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래소는 아까 플러스였는데 기관하고 손바뀜 됐으니까 양호하고요. 선물도 지금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로 쉽게 안 올려줍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이 안 올려주고 있고,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면, 자, 삼성전자는 강보합이고, 하이닉스 SDI 약세, 그리고 셀트리온 약세, 그죠? 현대차 강세, 그죠? 현대차 간다는 거 틀리지 않았고요, 그죠? 셀트리온 약세라는 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건설주 좀 약세입니다, 건설주. 자, 남북 경협 약간 약세입니다. 심한 정도 아닌데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좀못 가서 그렇지, 나머지 어저께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주는 모습이고, 증권주 하루빌금 오르더니 또 약세. 금융, 은행, 증권 별로니까 관심 없어요. 바이오 비교적 강세입니다. 비교적 강세. 그렇다면 대웅제약, 뭐 제약 바이오 크게 쳐줘야 될 이유 없으니까 그냥 그만 하고요. 자, 중국 소비 계통, 화장품 계통 좀 미네요, 그죠? 미는데 매수 단가 인근이니까 더 홀딩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엔터 5G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수소차가 오늘 비교적 강세인데 너무 고점 부위니까 별로 할 만한 자리 아닙니다, 수소차,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는 상위 쪽에 울긋불긋, 그죠? 울긋불긋. 강하다는 괜찮아 보인다는 HLB는 플러스권 그대로 계속 유지. 힘없다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약세. 틀리는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좀 시간 오래 할애했습니다. 중요한 타임이니까요. 사고 팔고 오늘 좀 많이 했죠. 차익 실현 잘 해냈고, 현대차 일부 한 4분의 1 물량 정도만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 조금 추가했고,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 적절히 조금 더 추가했다. 시장상 나쁘지 않으니까 현금 놀리지 않겠다는 게제 생각이고,
포트폴리오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찬에서 좋은 소식, 내지는 내일, 선언문에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고, 그렇게 된다면 건설주 한번 힘 받을 수 있으니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는 무료 최강이기도 하지만 유료도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좀 날려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3,000원도 못 벌어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핵심 필살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